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우 이영애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소식은요, SBS 예능인 집사부일체에서 이영애 씨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깊은 울림을 전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일에 방송이 되었던 집사부일체에서는 이영애 씨가 영화 나를 찾아줘 홍보를 위해 출연해 영화 홍보뿐만 아니라 멤버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봤었는데요, 보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영애 씨는 아이들에게 항상 예쁜 말을 하도록 가르친다 라고 밝혔으며, 말로 표현을 못하면 안 된다, 아이들에게 늘 예쁜 말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연습도 시킨다 라며,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 라는 아이들의 칭찬이 최고 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영애 씨는 정말 와, 방부제 미모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것 같습니다. 이어 이영애 씨는 집사부일체 멤버들에게 자신의 20년 지기 절친을 소개시켜주겠다며 장서희 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20대 만났지 않았냐, 힘들 때 만나서 지금까지 변치 않고 성실한 모습으로 잘 있어서 항상 배운다 라며, 앞으로도 끈끈하게 오랫동안 열심히 서로 응원하면서 잘 살자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장서희 씨는 내가 늘 고맙다 라며 이영애 씨가 어떤 친구인지 말해주겠다 라고 전하며, 영애는 정말 얼굴만큼이다, 마음도 너무 예쁘다, 인성도 너무 좋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전화를 한다, 와 정말 이런 친구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언니처럼 다독여준다, 늘 생각나는 친구라고 말을 했습니다. 와 정말 이영애 씨와 정말 대박이십니다. 한번 뵙고 싶네요. 예. 이를 이어 집사부일체 멤버들도 절친에게 전화를 걸어 예쁜 말을 건넸는데요. 또한 이영애 씨는 일부러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을 하면 습관이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며, 요즘은 일찍 데뷔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스스로 판단하기에 아직 많이 약하기에 말에 휘둘린다, 좋지 않은 이야기를 읽는 걸 보면 안타깝다, 말로 상대방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 그쵸, 아주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말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 수도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말의 중요성이 엄청난 것 같고요. 이영애 씨가 전한 말의 중요성과 예쁜 말은 집사부일체 멤버들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마음도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이를 접한 대중들은 예쁜 말의 습관 마음에 와닿네요. 이영애 씨 참 예쁘십니다. 얼굴도 마음도 너무 좋은 말인 것 같다, 예쁜 말 많이 하자, 인상도 밝게 바뀜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영애 씨 앞으로 더 많이 예능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출연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화제가 되었던 배우 이영애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아참,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